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미신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광천남에선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당 독주가 예상됩니다. 반면 진보 세력은 힘을 결집할 때까지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광주시민 10명 가운데 8명은 광주시와 장성 상무대가 각자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전두환 범정을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석유화학산업의 고도화와 철강산업의 다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대불산단의 구조 고도화 사업 역시 정부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하는 담양딸기가 본격적으로 출하돼 소비자들의 입맛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30cm가 넘게 눈이 온 목포 지역에 또다시 10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광주 전남 내륙 지역에도 어젯밤부터 대설특보가 내려져서 많은 눈이 내렸지만 오늘 새벽 모두 해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송정은 기자, 지금도 눈이 옵니까? 네, 어젯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렸는데요. 현재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전남 서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내려진 대설주의보는 어젯밤 광주와 장성 등 내륙 지역으로 확대됐는데요. 오늘 새벽 4시를 기점으로 광주와 전남 15시 군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은 목포 13.7cm를 최고로 함평 10cm, 영광 9cm, 광주 8.6cm 등입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4.3도에 머무는 등 광주와 전남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모두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 교통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장흥궁 부상면 장흥 나들목 인근 고속도로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진 승용차 4대가 추돌해 운전자 63살 이모 씨 등 2명이 다치는 등 빙판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또 오늘 아침 7시 30분 광주를 출발할 예정이었던 김포행 비행기는 눈으로 일정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95개 노선 중 27개 노선도 단축 우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나흘 만에 또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길 때문에 오늘 아침 출근길 교통 불편이 우려가 됩니다.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의 양을 보면 목포가 13.7cm로 가장 많은 양의 눈이 왔고요. 광주가 8.6, 완도는 3.5, 순천은 1.5cm의 눈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광주에는 약하게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요. 이 눈은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날리다가 차차 그치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1, 2도가량 낮은데요. 장성과 영광 영하 4도, 광주 영하 3도, 화수는 영하 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3도에서 5도가량 어제보다 더 오르겠는데요. 장성, 영광, 광주 5도, 장흥도 5도, 순천은 6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눈이 그치고 나면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으로 광주남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독주체제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견제 세력과 대안 세력이 없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이번 일세에 초래되는 위험성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광주 서을이 지역구인 오병윤 전 의원은 당장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비록 야권연대와 단일화를 통해서였지만 광주에서 일당의 독주를 깼다는 의미도 이제는 살릴 수 없게 됐습니다. 내년 4월이면 보궐선거가 치러지겠지만 현재로선 서울선거구의 국회의원 자리마저도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벌써부터 조용택 지역위원장과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과 노동당 등이 대안 세력으로 자리 잡기엔 아직은 지지세가 미약한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광주 전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독주체제가 한층 굳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통합진보당이 해체됐더라도 반새누리당과 비새정치연합 성향의 시민들이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을 구심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일당의 독주를 견제하기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진보 성향의 시민들이 새로운 대안 세력을 만들고 힘을 결집할 때까지는 지역사회에서 다소간의 갈등과 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군수입니다. 광주 서구 의리 지역구인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 의원직 상실은 부당하다며 지역 유권자들의 뜻에 따라 향후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광주 MBC와 전화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도 부당하지만 의원직 상실의 경우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며 헌재가 법 조항을 과도하게 해석해 부당하게 의원직을 박탈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오 의원은 내년 4.29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만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거취를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협의회와 진보연대 등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정신을 부정함으로써 스스로 존재 이유도 부정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주말 상경 집회와 범국민 운동본부 구성 등 향후 투쟁 계획도 밝힐 예정입니다. 광주 시민 10명 중 8명은 장성 상무대에 있는 전두환 범종을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광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시와 상무대가 각자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전두환 범종을 찾아와야 한다는 의견이 81.5%에 달했습니다. 전두환 범종의 환수 이후 활용에 대해서는 원형 그대로 보존해서 학습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가 52.3%, 녹여서 없애야 한다가 47.7%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광전남 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가 모레 출범합니다. 공공기관장협의회에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시사 등 지역기관장 5명과 조한익 한전사장,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 등 이전 공공기관장 16명이 참여합니다. 이들 기관장들은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인재 육성과 인력수급, 사회공헌 활동 부분 등에서 공동대책을 모색할 전망입니다. 혁신도시 입주기관들이 대형 유통시설 유치 등 정주여건 개선을 전라남도에 건의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최근 나주혁신도시 이전지원 실무협의회에서 한전 등 입주기관 관계자들은 레저, 문화, 쇼핑을 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대형 복합유통시설 유치에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대중교통 활성화, 종합병원 등 편의시설의 신속한 마련 등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은 전남의 주력 산업이지만 공급 과잉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석유화학 산업의 고도화와 철강 산업의 다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승우 기자입니다. 전남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하지만 공급 과잉과 수출 부진 등으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석유화학 산업의 고도화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먼저 광양 세풍산업단지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가 구축됩니다. 모두 1,500억이 투입돼 고부가가치의 정밀 화학소재 연구개발과 성능시험, 생산시설이 집적화됩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도 경쟁력을 갖춘 혁신산업단지로 탈바꿈됩니다. 안전인프라 구축과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 공용파이프랙 증설 등 모두 20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10년간 국도비 등 3,250억원이 투입됩니다. 20년 이상 돼갖고 좀 어떻게 보면 노산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좀 그 융합산업단지 그런 성장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또 광양제철소와 여수산단 가리는 부산물을 교환하는 해저터널이 건설됩니다. 철강산업의 강화를 위해서는 뿌리기술지원센터가 내년에 설립되고 순천의 특화단지가 조성됩니다. 사업비 261억 원이 지원돼 해룡산단 내 48만여 제곱미터에 들어서는 특화단지에는 금속소재 가공업종이 입주합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기업들의 자구 노력 못지않게 고도화와 다각화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최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대불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의 시행계획 용역이 마무리돼 정부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 공모에 뽑힌 혁신사업이 구조 고도화 사업을 선도합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불산단은 지난해 11월 구조 고도화 확산단지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3월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혁신산단으로 지정됐습니다. 구조 고도화 사업이 이제 재원 확보 때문에 미진하게 되니까 정부에서 합동 공모 사업을 통해서 혁신단지 사업,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샘플을 갖다가 만들겠다라는 그런 사업을 기획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혁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불산학융합본부가 용역을 마친 구조고도화 시행 계획은 혁신 역량 강화, 공간 조성,
문화복지 등 18개 세부 사업으로 짜여졌고 이 가운데 뿌리산업특화단지, 산학융합캠퍼스, 직장어린이집, 근로자기숙사 등 6개 사업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한국산단 대불지사는 용역 결과를 본부에 제출하면 본부에서 전국혁신산단 구조고도화 시행계획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본사에서 해당 단지에 대한 모든 내용을 갖다 취합해서 금년 말 산업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정규 여건을 개선하고 우수인력 유치 기반을 넓히는 구조고도화 사업 시행계획에는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자됩니다. 대불산단은 목포대 산학융합캠퍼스와 근로자 기숙사 등이 들어서는 내년부터 구조고도화 사업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주 지역의 기업체들의 FTA 활용률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수출입 기업 132곳을 조사한 결과 올해 FTA 활용률은 61.4%로 지난해 65%보다 하락했습니다. 협정별로 보면 한EU와 한아세아는 활용률이 지난해보다 오른 반면 발효 3년 차인 한미 FTA 활용률은 지난해보다 하락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비즈니스 장인 2014 국제 그린카 전시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전시회 기간 동안 총 9,500여 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다녀갔으며 광주 지역 자동차 부품 회사 등이 총 3천만 달러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시는 또 르노 삼성자동차와 한국GM, BMW코리아 등 완성차 메이커 5개사와 전기자동차 공급,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차 보급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광주지법은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모 씨에 대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기르는 개를 훈련시킨다는 이유로 차에 매달아 2km가량을 끌고 다니며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겨울이 제철인 과일이 됐죠. 바로 딸기 얘기인데요. 전국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하는 담양 딸기의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새빨갛게 잘 익은 딸기에서 윤기가 흐릅니다.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는 시기. 탐스럽게 자란 빨간 딸기는 겨울철 입맛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애주중지 키워 첫 출하를 앞둔 농민들의 마음은 뿌듯합니다. 말도 못하고 굉장히 좋죠. 첫 이렇게 1년 농사해가지고 첫 수확이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죠. 해가 빨리 뜰 때 빨리 나와야 돼요. 이렇게 물러지니까 그 물러지기 전에 빨리 딸기를 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시에 나서 와야 돼요. 지난해보다 출하 시기는 한 달가량 늦어졌지만 올해는 작황이 좋고 알도 굵습니다. 딸기는 사계절 내내 수확할 수 있어 다른 작물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TA 여파로 밀려드는 수입 과일의 공세는 못내 걱정입니다. 농가가 어려우면 고충이 크고 농협도 이제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FTA의 이런 정책에 있어서 좀 농가의 지원을. 담양 지역 딸기 재배 농가들은 딸기 농사를 통해 한 해 평균 600억 원 정도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맛과 영양이 뛰어나 수도권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담양 딸기는 오는 5월까지 출하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도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돼지 도축이 제한됩니다. 전남도는 충북 진천과 충남 천안 등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발생한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지역의 돼지는 도내 도축장에서 도축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또 모든 축산농가의 모임을 자제하도록 하는 한편 농가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 백신 공급분을 조기에 구입해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가 신입생 원서를 접수합니다. 광주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 과학중점고 등은 오늘부터 26일까지 닷새 동안 신입생 원서를 접수하고 다음 달 6일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내년 2월 4일에 학교를 배정할 예정인데 출신 중학교에서 근거리 학교의 60%, 자공고 등 선지원한 학교의 40%를 각각 배정할 예정입니다. 치매를 연구하는 치매 국책연구단 광주센터가 내일 문을 엽니다.
조선대 생명공학과에 설립된 치매국책연구단 황주센터는 2019년까지 총 165건이 투입돼 빅데이터 분석용 슈퍼컴퓨터 등을 갖추고 치매 진단과 기술을 연구합니다. 센터는 앞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만 명을 대상으로 초정밀 MRI를 찍어 고령 한국인 표준 뇌지도를 만든 뒤 치매 유발인자를 찾는 등 다양한 치매 진단 지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스포츠데이입니다. 요즘 축구를 즐기는 여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광주에도 여자 중학교 축구부가 있는데요. 이곳에는 유소년 축구 국가대표가 7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광주 광산중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어렸을 때 항상 신발 앞코가 달았다는 아라는 3살 때부터 공을 차고 놀았습니다. 오빠와 함께 축구를 하다가 골이 주는 짜릿한 매력에 빠져 선수가 됐습니다. 여학생이어도 남자처럼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사회에서. 큰 키와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채연이는 여자 유소년 축구 국가대표입니다. 단체 생활과 훈련이 너무 힘들어 한때 축구를 포기한 적도 있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돌아온 이후 실력이 일취월장하면서 태극마크를 달게 됐습니다. 더 크게 더 발전해서 큰 선수가 되고 싶어요. 이곳 광주 광산중학교 축구부에는 모두 22명의 미래 태극낭자들이 함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처럼 멋도 부리고 싶고 여린 마음에 질투도 하는 영락없는 중학생 소녀들. 그래도 축구공 앞에 서면 힘이 납니다. 연습할 곳이 마땅치 않아 축구장을 전전하고 잔디 정리 등 허드렛 일까지 직접 해야 하지만 항상 밝은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뭐 인조잔디 문제라든가 뭐 숙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지가 않은데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힘든 숙소 생활도 그저 재밌다는 여전사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선배 지소연의 뒤를 따르겠다며 오늘도 추위를 이겨가며 축구공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이 이번 주 수요일 문을 엽니다. 야외 스케이트장은 현재 공사가 모두 끝난 상태이며 이번 주 시범 운영을 한 뒤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54일간 운영됩니다. 스케이트장은 작년에 비해 편의시설이나 휴식 공간이 대폭 보강됐으며 개장일 당일에 비보이 공연과 함께 전문 선수들의 피겨 스케이팅 시범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광주시가 양화동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를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광주시는 국비와 시비 104억 원을 투입해 양화동 쓰레기 매립장 인근의 5개 구청에서 거둬온 재활용품을 분류해 다시 판매하는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최대 80톤가량의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는 이 센터는 빠르면 2016년부터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옌벤 조선족 자치주가 포함된 중국 지린성을 방문해 현지 지도자들과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차오량 지린성 성장은 내년 9월 지린성에서 개최되는 중북 동북아 투자유치 국제박람회 전라남도가 참여해줄 것을 제안했고 이 지사는 내년에 전남에서 열리는 국제농업박람회와 대나무박람회 등의 지린성에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양묘장의 조경 수목을 도시 녹화 사업에 활용해 올 한 해 수목 구입비 8억여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남구 양과동 시립 수목원 부지 등에 조경 수목으로 모두 2만 7천여 그루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600여 그루를 올해 학교 숲 조성 사업이나 녹색 나눔 숲 조성 사업 공사 등에 활용해 수목 구입비를 절감했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에 설치된 대형 쓰레기 수거함이 철거됩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증심사지구와 원효사 분소 등 다섯 곳에 설치된 대형 쓰레기 수거함을 철거합니다. 대형 쓰레기 수거함은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가 나고 들고양이나 유기견의 먹이원이 되면서 국립공원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